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주마추 스마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궁금하신 종목을 남겨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한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주도주도 맞추고 선물도 받고 무료 종목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 주마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주마추를 검색. 스마트 하나 HT가 보이시죠? 바로 설치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예쁜 필명 하나 정해주시면 준비 완료.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무료 종목 상담으로 들어오세요. 글쓰기를 터치하고 상담하실 종목을 선택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신 후 등록해주시면 멘토들의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NFN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상황도 아직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선이 코스피는 2000선, 코스닥은 500선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실 윤다의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앵커분께서 짚어주셨지만 사실 지수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떨어졌다 싶으면 한 걸음 또 올라오고요. 올라왔다 싶으면 다시금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금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주마추 종목 상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가 금일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종목 상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간편하게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가 사실 주마추 종목 상담에 굉장히 글이 많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조선주도 몇 개 올라와 있고 고려와연 KT까지 있습니다. KT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금일은 초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수급상, 모멘텀상 전반적으로 턴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네, 오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종목들 두세 개 정도 종목 상담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네, 전망을 부탁드린다라는 글도 올라와 있고요. 연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LCD 업종은 전반적으로 어려웠죠. 올 한 해 동안 어려웠습니다. 연말에 뭐 3분기, 4분기 성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패널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수익상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요. 최근의 반등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 출시로 인해서 물량 출하가 나오면서 이제 물량이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 전반적으로 LCD 패널의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훼손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성장 속도는 많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네, 사실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뭐 내년에는 2월 달에 뭐 소치 올림픽, 6월 달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또 일정이 하나 더 있죠. 스포츠 빅 이벤트가 3개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TV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것과 너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1분기부터 나오는 실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더 크게 진행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이 될 거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반등 나오는 모습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LG 전자도 종목이 한 두 개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연말 배당금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일단 LG전자의 주가와 뭐 실적과 모멘텀을 움직일 만한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폰의 성장인데 일단 올해는 글로벌 브랜드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마케팅에 들어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익은 나오질 않았죠.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연구개발비와 함께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기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정도에는 이런 어떤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전자도 LG 디스플레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적게,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적게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실망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서요. 악재적인 요소들은 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바닥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즘 수급과 모멘텀 실적, 이 중에서 실적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 가장 많은데 동사가 실적이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질 만한 요인이 아직은 없어서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LG전자도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금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실 동사는 배당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는 않죠. 과거 배당 3년간에 한 연간 200원씩 배당을 했었고요. 만일에 뭐 1억 원을 매수한다면 그래도 한 30만 원 안 되는 배당금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바닥권에서 회복 기대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계속 상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네,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직 종목 상담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781-603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또 1대1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케이지 이니시스, 내추럴 엔도텍, LG생활건강도 있는데요. LG생활건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고요. 일단은 기대감은 얘도 역시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올 초에는 내년도 뭐 실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일단 연말까지 와보니까 내년도에 한 10% 정도 네, 성장폭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기존의 원 브랜드 샵이죠. 에이블 CNC와 같은 단일 브랜드의 유통 채널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좀 반등적으로 약간 반대 성격으로 뭐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전문적인 브랜드 샵을 갖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폭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최근에 특별한 이슈 없이도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기대감은 뭐 목표 수익 이율은 한 10% 이내 정도로 잡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